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부산 국제영화제 아시안 필름 마켓 현장에 와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이 전시장에서 지금 개최되고 있는데요. 아시안 필름 마켓은 영화 관련된 세일즈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부산 국제영화제는 영화를 일반적으로 초청되고 경쟁으로 상영이 되는 영화제가 있고, 세계 각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을 판매와 배급, 세일즈 아니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별도의 공간을 마련을 한 마켓이 있습니다. 이 부산 아시아 필름 마켓은 10월 달에 부산 국제영화제와 함께 열리는 마켓인데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영화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활발하게 필름 세일즈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6일 오늘 같은 경우가 태풍이 크게 제주도와 부산을 관통을 해서 많이 이제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아서 오전에는 사람이 좀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공간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된 공동라운지 부스입니다. 지금 이게 바탕이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마켓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패스도 있습니다. 영화는 어찌 보면은 예술이면서 커다란 그 산업이기 때문에 영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영화 예술로서 접근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영화를 바라보는 것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있거나 뭐 시간이 되신다면은 영화제에 참석하시면서 이렇게 필름 마켓도 이렇게 좀 부스를 이렇게 오셔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엑스포 2 전시장 아시안 필름 마켓에서 전해드렸습니다.